복숭아 도자를 반복해서 좀 리듬감 있게 쓴 거예요. 그런데 이왕이면 내가 생산한 애는 그 복숭아가 남들 보기에 굉장히 이렇게 가치 있게 보였으면 좋겠다. 그런 의미에서 이제 도도한 복숭아라고 했고요. 저희는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급하는 그 미생물 시비도 하고 저희가 귀농해서 18년 동안 제초제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. 땅이 많이 경화되어 있는 게 많이 부드러워졌다.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. 그래서 다니면서 아, 정말 고맙다. 잘 자라주고 있다. 뭐 그런 말을 계속 해주고 다녀요. 일교차가 심하잖아요. 그 낮과 밤의 기온차. 그것 때문에 과일의 그 당도가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. 그리고 또 2차에서 이 과수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특별한 마인드를 갖고 저는 한다고 생각합니다.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미생물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잘 챙겨서 시비도 잘 하시고 밭관리도 잘 하시고 또 저희처럼 이렇게 풀과 함께 그냥 키우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맛있는 과일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해마다 거기서 카페를 운영을 이제 그 가공 연구회 회원들하고 같이 해왔어요. 그래서 그쪽 부분도 좀 봐야 되고요. 저희 개인적으로는 복숭아 관련 체험, 복숭아 젤리 만드는 거, 복숭아 프레스토를 만든다든지 또 복숭아 음료를 가지고 나가서 판매도 하고 그럴 예정입니다. 가능하면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체험을 조금 더 늘려가고 가공은 그냥 적절하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오게 할 수 있을까 그거를 좀 생각을 하다가 SNS 많이 활용하고 예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점 찾아오면서 처음에는 복숭아만 구매하러 왔지만 나중에는 제가 복숭아 뭐 빙수도 만들어 드실 수 있고요 수확 체험도 이렇게 가능하시고요 이제 그런 말씀을 막 드렸더니 흥미를 많이 가지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는 점점 늘어나는 체험객 때문에 그리고 농촌 나들이를 통해서 조인을 해서 마을이라든지 인근 농가랑 같이 활성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초기에는 네 개로 나무가 많이 죽었거든요. 폭염에다가 비가 안 오고 가물고 이러니까 과가 많이 적었죠. 폭우가 너무 많이 내린 거예요. 한꺼번에 그 복숭아가 수확기를 앞두고 있거나 비대기를 앞두고 있는 복숭아들이 낙과가 엄청 심했어요. 좀 많이 가지고 있는 품종인 유명이 거의 99%를 다 잃어버렸다. 그러니까 거의 수확을 못했다고 보면 돼요. 저희가 조합에 출하를 한 번밖에 못했으니까요. 과수는 한번 일단 냉해를 입어서 나무가 죽으면 4년 동안 거의 소득이 보존하기가 어려워요. 묘목부터 심어서 가야 되니까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든 간에 농민들이 좀 생활하는데 너무 어렵지 않게 좀 방법을 좀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. 그리고 요번에처럼 저희가 이제 낙과가 굉장히 심했을 때 이천 시민들 도움이 굉장히 컸어요. 그래서 그런 방법을 주변에서 소비자분들이 찾아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